안녕하십니까. 팔콘샵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올려놓은 픽소크 동영상을 보시면서 많이들 참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동영상 보고 따라 하셨는데 변속기 캘리브레이션이 안 된다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요. 그 부분만 다시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올렸었던 픽소크 세팅 동영상에서는 타라니스 조종기를 사용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아마 T8FB 조종기, 요거죠. T8FB 조종기를 사용하시는 분이 아마 가장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올렸던 동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수신기가 S버스나 PPM 출력을 기본적으로 지원을 한다면 굳이 이런 별도의 PPM 인코더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T8FB 이 조종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기본 수신기도 기본적으로 S버스와 PPM 출력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런 PPM 인코더가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잘 모르셔가지고 또좀 불편하게 PPM 인코더에 하나하나 선을 연결해서 그렇게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그 부분이랑 같이 좀 간단하게 짚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8FB 조종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기본 수신기가 R8EFE 수신기인데, 이 수신기가 기본적으로 S버스와 PPM 출력을 지원을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밑에 S버스라고, 채널 1번에 S버스라고 적혀 있고, 채널 2번에 PPM이라고 적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이용해서 PPM 인코드 없이 선을 하나만 연결을 해도 빅소크에서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빅소크의 RC인 단자와, RC인 단자와 요선 하나를 수신기의 채널 1번 S버스라고 적혀 있는 곳에다가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호선이 위로 가게끔 연결을 하시면 되는데, 기본 상태에서는 수신기에 빨간색 LED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빨간색 LED가 들어와 있을 때에는 수신기에서 S버스 출력이 나가는 게 아니고 PWM 출력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미션 플래너에서 픽소크에 이렇게 연결을 해도 미션 플래너에서 수신기를 인식을 못 합니다. 미션 플래너에서 여기 설정에서 무선 조종 부정 이쪽에 들어가 보시면은 수신기에 요게 파란색, 초록색 막대 그래프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안 떠요. 안 뜨는데, 여기에 수신기에 보시면은 밑에 조그만한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스위치가 있는데, 이 스위치를 손톱으로 빠르게 두번 따닥 누르면은, 이렇게 따닥 누르면은 이게 보라색 불로 바뀌어요. 이 LED가 보라색 불로 바뀌면서 미션 플래너에서도 바로 이렇게 그래프가 잡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조종기를 움직여 보면은 조종기가 움직이죠. 일단 조종기 캘리브레이션 한번 잡고 가겠습니다. 누르고 스로틀 스틱 밑으로 내리고 오케이. 자, 여기 조종기 캘리브레이션은 완료가 됐고, 이제 변속기 캘리브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자꾸 변속기 캘리브레이션이 이제 안 된다고 하시는 거죠. 변속기 캘리브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안전 스위치 설정을 해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안전 스위치 설정 어떻게 해제하냐면은, 자, 위에 상단 탭에서 구성 탭에 들어갑니다. 구성 탭에 들어가셔서 여기 표준 매개변수 항목에 들어갑니다. 표준 매개변수 항목에 들어가셔서 위에 상단에 보시면 찾기 버튼 있습니다. 찾기 버튼 누르셔서 여기에 SW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은 스위치에 관련된 항목을 찾게 되는데, 여기 제일 위에 있는 Default State of Safety Switch라는 이 항목이 기본 값이 enable이 되어 있습니다.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요거를 Disable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기록 버튼 눌러서 저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안전 스위치를 사용을 하지 않는 옵션인 거고, 이렇게 해야 변속기 캘리브레이션을 좀더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재부팅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배터리를 연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빅소크에 연결이 되어 있는 USB는 빼고요. USB 빼면은 빅소크에서는 지금 전원이 빠졌죠. 배터리는 아직 연결이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배터리를 연결을 할 건데, 배터리를 연결하실 때 여기 조종기가 켜져 있어야 되고, 자, 조종기에 전원이 들어와 있어야 되고, 조종기의 스로틀 스틱을 제일 위로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자, 이렇게 스로틀 스틱을 제일 위로 올려놓은 상태에서 배터리를 연결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무지개색으로 불이 깜빡깜빡합니다. 그리고 배터리를 한번 빼고,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더 연결하는 겁니다. 스로틀은 아직 내리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더 연결하면은 이제 변속기에서 최상점을 잡는 소리가 납니다. 최상점을 잡는 소리가 나면은 스로틀을 빨리 내리셔야 돼요. 최상점을 잡는 소리가 났는데도 스로틀을 빨리 안 내리면은 변속기가 프로그래밍 모드에 들어가기 때문에 변속기의 프로그램 설정에 엉키게 됩니다. 그래서 소리를 듣고 하이점을 잡는 소리가 나면은 바로 내리셔야 됩니다. 변속기마다 하이점을 잡는 소리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변속기는 요 변속기가 연결이 되어 있는 제품이고, 다른 변속기라도 사용하는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소리만 약간씩 다를 수가 있어요. 자,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제 하이점을 잡은 겁니다. 이제 맨 밑으로 내려서 로우점을 잡아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변속기 캘리브레이션이 다 끝이 난 겁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스로틀을 약간 올려보면은 모터가 돌아가는 거를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모터를 돌렸을 때 모터가 만약에 반대로 돌아가는 게 있으면은 모터와 변속기를 연결하는 선, 세 가닥짜리 선의 방향을 바꿔가지고 돌아가는 회전 방향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팔콘샵이었고요. 또 연이어서 또 다른 동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